안녕하세요. 수딩이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피부 이야기가 아닌 눈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얼마 전에 1년 반 동안 저와 함께 해오신 저희 편집자님께서 갑작스러운 망막박리라는 질환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망막박리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안과를 조금만 더 빨리 가셨어도 이 정도로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하시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수딩이 여러분들도 이 망막박리라는 질환의 초기 증상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안과로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이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망막박리는 초기에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안과로 달려가지 않으면 수시간, 수일 내로 실명까지 진행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우리 눈의 망막은 카메라로 비유를 해보면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즉,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죠. 이 필름, 즉 망막이 일부 혹은 전체가 벗겨지는 질환이 망막박리인데 그냥 방치를 해둘 경우에는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입니다. 치료는 안과로 달려가시면 수술적인 치료가 진행돼요. 따라서 우리는 증상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안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이 망막박리의 증상은요, 눈을 감아도 눈앞이 번쩍 이렇게 거리거나 혹은 먼지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눈앞에 막 떠다니는 듯 보이거나 이후에는 검은 커튼이 이렇게 처진 것처럼 보이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입니다. 다음 사진들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뭔가 날아다니고 번쩍하고 그리고 점점 내 시야가 커튼이 쳐 보인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수딩이 여러분들은 이런 아주 중요한 증상을 알게 되었으니까 안심하세요. 초기에 빠르게 달려가시면 우리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눈이 너무 나빠서 스마일라식 수술을 했었고요. 지금은 늘상 피부과에서 레이저가 번쩍번쩍한 그러한 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꼭 안과를 방문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안과는 강남역에 있는 스마일 안과입니다. 저의 눈을 자신의 눈과 같이 아주 꼼꼼하게 봐주시는 우리 염동주 원장님께 진심으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이외에도요, 제가 어떻게 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레이저와 같은 정밀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쉽게 피곤하고 건조해져서 잘 때는 눈에 온찜질을 종종 해주고요. 인공눈물을 병원 내에서 수시로 넣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주치의 염동주 원장님의 권유대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께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꼭 블루라이트 차단 어플을 켜두고요. 컴퓨터로 일할 때에도 블루라이트가 차단되는 보안경을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치의 그 염동주 원장님께서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의 적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눈에 직사광선 피하기, 자외선 피하기, 즉 선글라스 끼기도 필수이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놓치기 쉬운 우리 눈 건강 꼭 신경 써서 챙겨주세요. 아셨죠? 이상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오튜브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의 영원한 유튜브 단짝 우리 편집자님 빠르게 케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할게요. 안녕. 이거 켜놓고 나가시면 어떡해. 빨리 나가셔, 빨리 나가셔. 아니야, 괜찮아. 진짜 빨리 나가, 빨리. 안녕하세요, 수딩이 여러분. 아유, 안 되겠네. 안녕하세요, 수딩이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